네, 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 진단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의 폐쇄,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악을 막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박태식 교수, 그리고 유상엽 교육선전실장, 서지만 집행위원장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한국 GM, 그리고 GM 군산 공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몇 가지 화면 좀 보시면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한국 GM의 이 적자 상황을 나타낸 겁니다. 많게 보면 2015년에 9,800억 원의 적자가 나기도 했고요. 2014년부터 4년 동안 누적 적자가 약 3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예, 한국 GM 군산 공장의 가동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2011년도에는 29만 5천 대의 자동차를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아마 가동률이 100%, 그러니까 풀 가동 됐을 때였을 겁니다. 그 이후로부터 자동차 생산 대수가 꾸준히 줄기 시작해서 지난해에는 3만 대, 가동률로 보면 20% 정도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예, GM 군산 공장의 일반 현황인데요. 차종으로 보면 지금 현재 크루즈와 올란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2,000명 정도가 일하고 있고요. 협력업체가 136개에 1만 명 정도가 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산 공장이 이 폐쇄가 기정사실화 될 경우에 그것이 미칠 파장이 어느 정도를 인지를 가늠케 해주는 숫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어쩌다 한국 GM 그리고 군산 공장이 특히 이렇게 됐나 하는 원인을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일부에서이긴 하지만 이른바 그 강성 노조 그리고 노조가 지나치게 좀그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받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면 연봉이 한 8,700만 원 정도 된다, 평균.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혹시 사실과 부합합니까? 어떻습니까? 유상엽 실장님. 예,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요새 여론이 저희 굉장히 노동자들한테 우호적인 여론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지금 SNS나 일부 언론에서 저희 고비용 고임금 구조를 계속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뭐 거의 뭐 실어 줄라나 어쩌려나 모르겠지만 예. 그냥 반박 자료를 냈고요. 사실은 저희가 2013년부터 유럽이 철수하고 쉐보레 유럽이 철수하고 2015년에 러시아 철수하면서 예. 그 저희가 주력이 그 수출이거든요. 저희가 군산 공장이 설립된 96년 설립된 이후부터 주력이 수출인데 그 13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한 5년간 계속 물량이 줄은 이유가 계속 그 주요 수출 시장들이 그 철수를 하고 있거든요. 유럽, 러시아, 아프리카, 호주, 남미, 북미에서 사실은 글로벌 GM의 정책의 변화에 경영 정책에 따른 변화인데 마치 노동자들이 일하기 싫거나 놀면서 돈을 받는 그 구조로 이렇게 좀 매도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정확한 근거로 해서 좀 보도자료를 냈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 말씀은 그 근로자에게 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뭐 잘못이 있다면 저희도 달게 받아야겠죠. 그러나 지금 글로벌 GM에 대한 행태가 크게 요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연봉 평균 연봉 8,700만 원은 그 반박 자료 속에서 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근거 자료 다 제시했습니다. 그럼 평균 연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군산 공장이 근무가 거의 한 달에 4일, 3일, 5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쉬는 기간에는 70% 휴무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무로 해서 70%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임금 인상을 매년 해오고 있지만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금액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저희는 오히려 휴무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알겠습니다. 임금 인상이 혜택 못 보고 뒷걸음질치고 한 있어요. 가지만 더 여쭤보죠. 그러면 그 가동률이 100%인 부평 공장 같은 곳은 훨씬 더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곳은 그럼 8천 몇백만 원 되는 것은 맞습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일부는 그렇게 받을 수도 있죠. 일부 직종의 경우에? 예, 일부 부서. 예.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하자면 군산 GM 공장 임그 직원들의 임금이 80%는
1급제예요. 예. 20%가 월급제고요. 예. 지금 8,700만 원이라고 나온 것은 월급을 받는 분들 대해서는 8천만 원이 맞을 수 있어요. 예. 그 직원 위에 직원을 관리하는 관리 생산직이 있고요. 예. 또 거기를 관리하는 관리직이 있거든요. 예. 그게 관리직도에 있는 이름이 붙어 있는 사람부터 월급을 받았고요. 예. 사실은 지금 군산공장 대부분 80%는 1급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예. 평균 연봉이 저도 뭐 개인 SNS나 올렸겠지만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전후가 가장 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3천만 원, 4천만 원하고 8천만 원 굉장히 격차가 크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프레임을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의도적인 행태였다고 봅니다. 나중에 예. 얘기하겠지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성과급을 1천만 원 정도씩 받고 또 해마다 또 임금 인상이 오르고 되고 이것은 적자가 계속되는 회사에 가면 맞는 상황인가 이런 비판도 있던데요. 그거는 정확 이제 노조에서 말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제가 대신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급 뭐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성과급의 성격이 뭐였냐면 너무 공장이 가동이 떨어져서 월급을 많이 못 받으니 예. 1호금이었습니다. 예. 노조에서는 안 받겠다고 했던 거를 예. 굳이 GM이 준 거였습니다. 예. 거기에는 이런 숨겨진 의도가 있었겠죠. 예. 정확하게는 2014년도부터 노조에서는 단 한 번도 임금 인상 요구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한 것처럼 보도하고 예. 성과급이라고 원래는 직원들에게 줘야 할 월급이었습니다. 예. 그걸 뭐 큰 벼슬이 아니고요. 원래 예. 줘야 할 거를 좀 이따 주면서 예. 그게 큰 성심성인 것처럼 포장한 게 잘못된 거죠. 일부 예. 언론이나 이런 게. 알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성과금이 예. 아니었고요. 위로금이었다는 예. 거.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사측의 뭐 부실한 경영이라든지 또 부도덕한 경영 행태 이것도 상당히 원인이 있다는 얘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보기에는 이 현재 GM의 군산 사태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다 책임이 있습니다. 예. 자, GM 본사 책임이 있죠. GM 항공장 책임이 있죠. 노조 책임 있죠. 그다음에 산업은행이나 정부 책임 있죠. 지역 정치권도 책임 있습니다. 모두 다 책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그중에 이제 그 이 GM 본사와 한국 GM의 문제는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 자금을 2억 4천인가? 2조 4천억을 갖다가 대출해 주고 높게는 7%부터 5%까지 평균 이자율이 5.3%인가로 나왔더군요. 예, 고리대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 그 우리나라의 그 고속도로나 이런 거 그런 그다음 MRG 하는 거 똑같아요 다. 예. 예? 그래서 그 본사가 고리대금 주고 예. 우리 이거 다 뜯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예. 껍데기를 남겨놓는 이런 본사만 스타일이고. 단물을 빨아먹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전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품이라든가 이제 이런 그 완성되지 못한 그 차를 판매해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는데 여기서는 싸게 가져가고 거기서 높게 비싸게 가져가서 예. 착취해 가는 구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매출 원가율입니다. 이건 예.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게 매출 원가율이 신문에 보도된 것만 해도 93.8%예요. 그리고 다른 우리나라 국내 다른 자동차 사기 업체는 80%밖에 안 되는데 예. 13%가 됐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예. 뭐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매출에서 이익이 결국에는 6%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예. 그럼 매출 이익이 영업이익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다른 제 사무비용에 다 털고 나서 단기 순이익은 거의 안 남는다는 얘기거든. 예. 구조적으로 여기는 빈 껍질, 빈 깡통만 차게 돼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연구개발비도 1년에 막 1000억 이상 지불이 됐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 1년에 1000억 이상 지불이 됐고, 그 다음에 업무 지원비도 또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 또 하나가 GM 본사에서 한국에 파견된 사람이 많을 때는 300명까지 됐다는데 그 사람들의 예. 1년간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급여 주고 생활 유지하는데 평균 10억 원씩 들었답니다. 예. 그러면 그게 3천억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구조적으로 본사에서 단물만 쫙쫙 빨아먹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여기는 장기적으로 가면 깡통을 찰 수밖에 없다. 예. 이게 본사에 미국의 그 다국적 기업 중에 아주 그 이제 심하게 하면 해적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예. 건데 그런 착취 구조를 아주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놨다. 예. 그걸 이제 그걸 한국의 정부나 산업은행이나가 이 이대 주주로서의 정부로서의 그런 감시 기능을 못했고 예. 그런 문제 제기가 심사위 단체나 학계에서나 노조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그런 모든 관련된 예. 사람들이 다 책임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회사 측의 경영 행태의 문제점을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좀 더 강조하시거나 빠뜨린 게 있다면 서지만 집행위원장께서 한 가지만 좀 딱
짧게 짚어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R&D 비용은 천억이 아니고요. 예. 네, 여기 도표 이걸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예. 작게는 5,700억에서요. 예. 많게는 6,500억을 가져갔습니다. R&D 예. 비용을. 예. 그리고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는 흑자가 났었어요. 근데 예. 2014년도부터 중점적으로 가져갔다고 제가 의심하는 거고요. 저희 경실련에서는. 예. 또 이자 부분도 2012년도까지는 3조를 안 빌렸어요. 싼 예. 이자가 있었어요. 빌리는 데가. 예. GM 홀딩스에서 다 갚고요. 갑자기 이자를 2013년도부터 천억대를 가져가요. 예. 그래서 2015년부터는 저는 군산공장 이런 작업을 2015년부터 했다고 보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R&D 비용, 이자, 그다음에 로얄티, 그다음에 최고 경영자 업무 지원비라는 게 있습니다. 난 예. 그걸 도대체 예. 이해가 되질 않는데 예예. 그것도 2015년도가 700억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를 보시면 아시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다 말했는데 정부에서 가장 잘못 GM의 잘못을 감시해야 할 정부가 왜 못했다고 하냐면 산은에 지금 산은에서 이사로 참여한 세 명의 이사가 무엇을 했는지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게 이제 제일 크죠. 예. 예. 아,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연구결로 천억이라면서 매년 천억이고 예? 누적기 예. 뭐 1억 6천억이니까 7천억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매년 6천억씩까지 갔습니다. 아, 예. 매년 5천억씩까지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보도보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GM의 세계 그 경영 전략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바뀐 것을 우리 국내에서는 그에 대해서 대처를 못했다는 겁니다. 예. 과거에는 쉽게 말하면 물량 위주로 전 세계로 이렇게 넓게 퍼놓고 공장도 많이 지어놓고 했는데 이 금융위기 때 그 GM이 아주 한 방을 되게 받았거든요. 예. 굉장히 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감량 경영하면서 아주 큰 시장, 빅 마켓을 제외하고는 전부 철수를 시킵니다. 예. 유럽에도 작은 데는 다 철수시키고, 뭐 예. 인도에도 철수시키고, 빅마켓에 낳겠는데 우리가 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예. 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노사 양측의 문제점을 좀 강조해 주셨고, 서지만 집행위원장이면 회사 측의 부도덕한 경영 때를 조금 더 힘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상엽 실장님, 부평이나 창원 공장에 비해서 군산 공장이 유독히 이렇게 가동률이 낮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국 GM이 다 어렵긴 한데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설립 군산공장 설립 이후부터 예. 저희는 한 80-90%를 예. 유럽이나 북미, 남미에 수출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우자동차 시절부터 예. 그런 회사 예, 그런 공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13년 유럽 철수하고 15년 러시아 철수하면서 저희 최대 주요 시장이 예.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영 변화를 뭐 노동자가 뭐 그 통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냥 매년 14년 이후부터 계속 저희가 임금 알겠습니다. 교섭이나 임단위 예. 교섭을 하면 물량이나 신차를 달라는 이유도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일감을 달라는 거 하거든요. 예. 일하고 싶다고. 예. 그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예. 경영 전략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근로자들로서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은 앞으로 그러면 이제 군산 공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겠는가? 또 살릴 수 있겠는가,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최근 JTB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베리엔글 사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두 종류의 신차를 부평과 창원 공장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산은 배치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군산 공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군산 공장에 대해서는 아주 진중제 공식하고 공식한 입장입니다. GM 본사는 군산 공장은 버리고 한국 정부 지원을 받아서 부평 창원은 살리겠다는 입장인데요. 우리는 정부가 지원한다면 군산 공장을 살리기 위한 지원이어야 한다. GM 측은 군산 공장의 재가동은 어렵고 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베리엔글 사장은 시종일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Our desire is to work together with all of the stakeholders and to find a way to be able to fix the business and to stay. 베리엔글 사장은 또 군산 공장에 인수자가 나타나면 매각에 협조하겠다고 밝혀 군산 공장의 정상화에는 더 이상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저 내용 보면 상당히 좀 일단은 암울하기는 합니다. 그 군산 공장 폐쇄를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뜻이 있다는 거고요. 정부가 지원해서 한국GM을 살린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군산공장은 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뜻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그 군산공장으로서는 염려가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유상엽
실장님? 예, 저희는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군산공장 폐쇄 처리를 회사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정치권에도 정부랑 정치권 만나면서도 계속적으로 그 GM 실사를 하고 자구책을 받되 예. 한국 GM 군산공장을 살릴 수 있는 예. 자구안을 반드시 받아라. 예. 그리고 철저한 조사를 해라. 그리고 노동조합도 예. 그 조사에 같이 협력해서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계속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조합에서는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흘러가는 현실을 보면 딴판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걱정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일단은 뭐 계속 만나고 요구하는 수밖에 없죠. 싸우는 예, 수밖에 없죠. 예. 서지만 지평장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악을 막기 위한 선택이라고 보십니까? 우선은 공장 정상 가동을 한 후 매각이든 그 어떠한 것도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에서 군산공장이 유독 생산 물량이 배정이 적었던 가장 큰 이유는 GM 본사가 약속했던 걸 일제히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예. 지금 올란도 만든다고 했는데 올란도는 단종됐습니다. 예. 안 만들고 있고요. 예. 사실은 알페온 후속 모델인 임팔라를 군산공장에 주기로 했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 대 이상이 판매되면 2015년도에 들어왔었는데요. 그 약속도 안 지켰고요. 지금 방송에서 봤던 신차 배정 에퀴눅스와 볼트거든요. 이 볼트하고 에퀴눅스하고 크루즈는요. 본 바디가 똑같은 거예요. 예. 차 그러니까 그냥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예. 군산이 제일 먼저 배정해서 제외됐다. 예. 이거는 다른 꼼수가 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창원이나 부평에다 주려면 생산 라인부터 다 고쳐야 되는데 군산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근데 가장 적지가 있는 공장을 놔두고 예. 뭐 부평하고 창원에다가 50만 대를 뭐 배정하겠다. 예. 그 신차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에퀴눅스와 볼트입니다. 예.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베리 앵글은 매각의 뜻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예. 매각을 하려면은 실사도 받아야 되고요. 노조와 예. 협력도 해야 되고요. 고용승계도 예. 해야 되고요. 분리매각을 알겠습니다. 예. 예. 간략하게 말씀 한 번까지만 더 여쭙겠는데 그렇다면 군산이 유리하다면 군산에다 꼼수라는 게 어떤 꼼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 가장 지금도 의혹이 제기되는 게 2009년도에 한번 유상증자를 해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 뭐 이게 비상장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인이 3명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GM하고 한국 산은인데 거기는 또 한지식구니까 그냥 2명밖에 없는데 산은에서 유상증자를 해줬을 때 협약서를 썼을 거예요. 예. 근데 협약 내용을 발표를 안 해요. 거기에는 풀명이 군산 한국 GM에 있는 자산을 매각할 때는 어떤 기준을 잡았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팔을 때도 비토권 행사를 예. 15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거를 빨리 밝혀서 군산 공장 정상화에 대한 방안을 모두 촉구한 다음에 예. 그래야 협력사도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야 GM에서 직접 영향을 받지 않는 협력업체나 군산 시민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군산 공장이 우선 가동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는 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국 GM을 살리는 것이 우선 뭐 큰 과제이긴 합니다만 지역적인 입장에서 보면 군산 공장이 폐쇄를 다시 뭐 번복시키는 것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과제인데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의 문제거든요. 저는 굉장히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철수를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폐쇄를 선언했으면 예. 시장에서 그 상품에 대해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겁니다. 그건 국내외로. 그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또 새로운 차 모델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아무리 라인이 같아도 정비하고 그러는데 1, 2년씩 걸리는 텐데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부품 교체해야 되고 이러니까 예. 근데 그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폐쇄되는 공장의 상품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부평이나 창원은 뭐 현대대로 간다 하더라도 군산공장은 이건 어떻게든 빨리 처분을 해서 새로운 시대로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미 시장에서 모든 시장이라는 것은 이 수요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디맨드 파워가 사라져버렸어요. 예. 지금 시골의 매장이 다 지금 계약 철회하고 다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다시 되살리기 힘들다. 그러니까 빨리 환골탈퇴를 해버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예. 전체적으로 볼 때 이 GM의 구조가 아까 말씀드린 그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착취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돈을 갖다 여기에 지금 어느 정도 퍼붓는다고 해도 우리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밑바닥에 물붓게 될 거고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다국적계만 살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건 차라리 우리 국민과 우리 노동자와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GM에 투자하지 말고 그 지역에 투자를 해라. 그러면 예. 차라리 1, 2년간의 고통기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공장을 정리하고 다시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다른 쪽으로 새로운 산업.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미래 자동차라는 게 전기 자동차. 그다음에 무슨 자율 자동차. 예. 또 이제 플라잉카라고 하는 제 뭐 오원소에서 나오는 차 이런 것처럼 새로운 세대를 준비해야지 지금 고전적인 카의 개념은 앞으로 4, 5년 내에는 아마 거의 알겠습니다. 많이 시장에서 예. 그 공급도 수요도 많이 줄을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예.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는 예. 생각합니다. 박태식 교수님 말씀은 군산 공장뿐만 아니라 한국 GM 전체에 그 공적 자금을 투여해서 회생하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뜻을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겁니다. 예. 서지만 집행위원장께도 한 말씀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네. 박태식 교수님 말씀 듣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정 부분은 이해는 갑니다만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정부가 때를 한번 놓친 거니까요. 예. 정부의 잘못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군산 공장을 비롯한 우리 한국 GM을 정상 방안으로 우선은 올려놔야 됩니다. 예. 이게 그 대신 공적 자금을 투자할 때는 명문화 그리고 군산 공장에 대한 미래 전략 그다음에 한국 GM에 대한 그런 전략을 받은 다음에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러려고 지금 이런 토론도 예. 하는 거고 하니까요. 예. 30만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미래차나 이런 준비는 정부가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정책만 했죠. 예. 군산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로는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예. 육성이 지금 좀 더딘 편이고요. 예. 그다음에 볼트도 사실은 군산 GM에서 생산을 알겠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예, 안 해줬으니까요. 예예. 예. 두 분의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상엽 실장님께 바른 기회를 드리고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소라고 할까요? 또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예. 항상 제가 이제 그 언론을 담당하는 그 실장인데요. 예. 저 국민들께 제발 이제 제가 이제 호소 드리는데 저희 고임금 고비용 구조로 땡깡스는 노조 아니고 노동자 집단이 아닙니다. 예. 이제 절대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건 공장 폐쇄 철회고요. 그 한국 GM을 아니 글로벌 GM을 정확하게 정부가 조사하고 파헤칠 수 있도록 저희 노동조합도 협조하고 국민들도 관심 갖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GM 군산 공장 사태 슬기로운 해결책이 나올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여기서 이렇게 접겠습니다.